제가 지금 안목 줄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줄임 한 코씩 줄일 때는 사람 인자로 줄이거나 들립자 모양으로 줄임을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오른쪽 목 줄임을 들립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몇 개를 줄여왔는데 들립자로 줄임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른쪽을 이제 들립자로 줄였으면 왼쪽은 사람 인자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줄여야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을 사람 인자로 줄였으면 왼쪽은 들립자로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쨌든 반대로 줄여야 합니다. 이제 사람 인자로 줄인다는 거는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떠서 줄이는 게 사람 인자로 줄이는 거고, 들립자로 줄이는 거는 보통 하나를 빼고 이제 겉뜨기 방향으로 하나를 빼는 거죠. 하나를 빼고 뜬 다음에 이렇게 씌우는 게 들립자로 줄이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여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코세움 줄임이라고 해서 한코 안쪽에서 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립자로, 사람 인자로 줄이는 거는 두 개를 같이 떠서 줄이는 거고요. 들립자로 줄이는 거는 첫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빼고 한 코를 뜨고 그 옮긴 걸로 이렇게 씌우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그 들립자 줄임이잖아요. 근데 이 방법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 줄임처럼 이렇게 두 코를 같이 찔러서 줄이는 건데요. 먼저 첫 코를 이렇게 찌릅니다. 찔러서 빼세요. 두 번째 코도 이렇게 찔러서 빼고 이 방향으로 찔러서 같이 뜹니다. 그러면 들립자와 같은 모양으로 줄여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원래 이렇게 방향이 끼어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줄임을 뒤에서 이렇게 찔러서 같이 뜨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한번 꼬여져서 뜨는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찔러서 이제 들립자 모양으로 줄이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두 코를 같이 찔러서 줄이고 싶으실 때는 방향을 겉뜨기 방향으로 한 번씩 찔러서 옮겨 주셔야 돼요. 방향을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옮겨 준 다음에 이 왼쪽 바늘을 이쪽으로 이렇게 찌는 다음에 뜨셔야 그 들립자에 제대로 된 들립자 모양으로 줄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세움 줄임이라는 거는 한 코세움 줄임하면 한 코를 남겨두고 그 안쪽에서 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줄임을 한 다음에 한 코를 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코세움 줄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움 줄임이라는 거는 단지 이 의미입니다. 만약에 두 코세움 줄임하면은 두 코를 남겨두고 하나, 두 코를 남겨두고 이두코 가지고 줄임을 하는 거예요. 단지 세움 줄임이라는 거는 이 의미뿐이 없습니다. 세코 줄임하면 세 코를 남겨두고 세코 안쪽에서 줄임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기호가 좌우가 다 있다면 여기도 만약에 두코 세움 줄임하면 두 코를 뜨고 줄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왼쪽은 두 코를 남겨두고 줄임을 하면 되는 겁니다.